여러분 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랭크 많이 들어보셨죠? 프랭크를 잘못하면 허리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변형된 프랭크를 알려드릴게요. 쉬워요. 식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발로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식탁처럼 네모나게 몸을 만들 거예요. 어깨 밑에 손목을 두시고요. 너무 앞으로 나가시면 뒤로 너무 쏠리니까 손을 어깨 라인 밑으로 내려주세요. 골반 아래 무릎을 두시고요. 고개가 안 떨어지게 쭉 올려주시고요. 다리 안 모아지게, 배 안 떨어지게. 자, 이 상태에서 무릎 1mm만 띄울게요. 15초 갈게요. 이렇게 할 건데요. 15초 같이 하실 거예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한 세트 지났고요. 자, 손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너무 쏠린 거고요. 배 많이 꺾이신 분들은 배 살짝 잡아주시고요. 배 힘 많이 주셔야 돼요. 들고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제 숫자가 많이 빠르죠? 좋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세트 할게요. 꼭 세 번째 세트까지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어깨 바닥 눌러서 귀랑 어깨랑 멀리.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렇게 코어 운동 해봤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